네, 안녕하세요. 저는 암살단 대장 안호균 역을 맡은 전지현입니다. 저도 굉장히 오랜만에 영화로 인사를 드렸는데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뭐랄까 여배우로서 여배우가 사실 중심이 되는 소재의 영화를 찾기가 굉장히 드문데 그것도 최동훈 감독님의 이런 여주인공이 중심인 영화를 하게 돼서 정말 개인적으로 영광이었고요. 네, 저는 안호균 역을 맡기 위해서 사실 뭐 헤어스타일은 보다도 뭐 총을 쏘는 연습을 사실 중점적으로 많이 했고요. 아무래도 저격수이기 때문에 뭐랄까 굉장히 그런 것들이 자연스러워야겠다는 생각 아래 정말 그런 것들을 연습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보면서 전재 씨가 총 쏘는 거 모습 보면서 깜짝 놀란 게 저는 총을 몇 발 쏴도 눈을 깜빡깜빡해요. 아무리 멋있게 쏠라고 해도 모니터를 보면 이렇게 깜빡깜빡하더라고요. 근데 기관총을 쏘면서 눈을 깜빡이지 않더라고요. 독한 여자구나 뭐 이런 생각을 좀 했었죠. 암살이라는 책을 딱 받는 순간 정말 너무 깜짝 놀랐어요. 너무 캐릭터도 다양하고 또 이야기거리가 정말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시나리오가 굉장히 재미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뭐 캐릭터도 너무 좋고 또 감동인 영화니까 저는 사실 항상 기대를 했고 저한테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든든한 백 같은 어떤 기회였죠. 항상 기다렸고요. 네, 암살을 찍으면서 뭐랄까 정말 사실 뭐 독립심을 느끼는 순간들이 많이 없잖아요. 근데 어떤 영화 촬영을 하면서 그런 느낌들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영화를 보시고 또 많은 관객분들도 같은 느낌을 받으면서 저의 영화가 좀 어떤 힘을 줄 수 있는 영화가 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